정성이 담긴 공예품으로 멋과 향을 전하는 서유진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먹음직하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 캔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수시에 위치한 플러터데이 공방에서는 서유진 작가의 손길이 담긴 귀여운 소품들과 캔들, 라탄, 디퓨저 등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테라리움. 오목한 투명 용기 속에 흙과 식물, 장식 소품을 넣어 완성한 테라리움은 작가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져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꼭 갖춘다는 디퓨저입니다. 이 향기 원액이 나무 막대를 타고 올라와 향기가 퍼지는 원리인데 크기도 다양하고 향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은은한 향이 나서 집안 냄새는 물론 마음까지 정화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저희 플러터데이 공방은 다양한 핸드메이드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천연 소이왁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양초 공예와 등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다양한 라탄 공예, 그리고 식물 등을 활용해서 만드는 식물 공예인 테라리움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식물 공예인 테라리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테라리움 공예를 배우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제가 하는 공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왁스에 색을 입혀 좋아하는 향을 골라 저어준 후 틀에 부어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완성되는 캔들은 상상력이 돋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사용되고 디자인까지 겸비한 작가의 작품들은 좋은 향기로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윤입니다.